내일 누구 있고 또 말 끼어드는 거. 선생님이 무슨 말을 못 끝내게 자꾸 끼어들어요. 그런 애들은 또 좀 점점 어때요? 점점 숫자가 늘어나죠. 이게 여기에 질병이 하나 숨어 있어요. 어떤 질병? 네, ADHD예요. 얘네들이 선생님들은 초등학교에서 ADHD 어떤 양상이 잘 모르시죠?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돌아다녀요, 수업 시간에. 그래서 선생님이 꼭 정말 꼭지가 열려.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면 얘네들이 그 이전에는 친구들이 활발하다고 포용을 해줘요. 뭐 초등학교 2, 3, 4학년 애들 얼마나 활발합니까?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얘네들이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걔를 슥슥 선을 그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그 전에까지는 잘 봐줬던 친구들이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꾸 끼워주질 않고 자꾸 배척당해요. 5학년 때부터 얘네들이 화가 점점 속에서 부글부글 타오릅니다. 어? 이것들이 나를 왕따시키네? 그러면서 그것이 빅뱅하는 게 몇 학년이에요? 중학교 2학년에서 빅뱅합니다. 온갖 형태, 절도, 폭행 이런 것들이 중2 때 그러니까 지금 학교 안에 사안에 상당 부분은 ADHD와 연관이 됩니다. 실제로 절반이 그래요.